아래쪽에 배관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고, 그 이유가 이 키친이 안으로 2K 캠퍼의 세미 오프로드 카라반인데요. 가격은 2,100만원 상당의 풀 옵션 차량이고요. 특이한 점은 외부 인출이 되는 키친인데요. 지금 외부 키친은 이렇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른 외부 키친과 다른 점이 뭐냐면 아래쪽에 배관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고 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키친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의 키친으로 외부에서도 사용을 하고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엄청 독특한데요. 원버너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작은 수전도 있고요. 여기에는 양념통 같은 거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다른 양념통이나 이렇게 와인잔도 보관할 수 있죠. 외부 키친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만큼 뚫려 있잖아요. 당연히 이만큼 방충망이 있어야겠죠. 이 키친은 내부에서 한번 더 다시 살펴볼게요. 카라반이 높이가 꽤 있습니다. 세미 오프로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높이고요. 타이어도 보시면 오프로드 느낌이 엄청 강합니다. 1100에 550 사이즈의 대형 창문이 총 3군데 있습니다. 출입문은 미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쉬 창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부는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크기예요. 저희 같은 커플 캠퍼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뒤쪽으로 이렇게 주방이 연결돼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작은 에어컨, 그리고 이쪽에 수납장, 위로 선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선반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주방의 모습인데요. 우선은 이렇게 닫아 올리면 공간이 훨씬 넓어지죠. 그럼 이쪽에 앉아서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을 열면 다시 외부랑 연결이 됩니다. 키친이 나가게 되면 안쪽에 레일이 있는데요. 이 레일이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정말 부드럽게 키친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배터리와 인버터 전기 시설이 있고요. 이렇게 다시 닫히게 됩니다. 그럼 밖에서 쓰던 키친을 그대로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수전에 들어가는 배수관까지도 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220V 콘센트도 있고요. 지금 이쪽 플레이트를 잘 활용을 하시면 다양한 소품 같은 것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행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에어컨 옆에는 12V 단자, 220V 콘센트, 그리고 무시동 히터 투출구가 있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가로바가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는데요. 위쪽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달 수도 있고 어닝과 루프탑 텐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샤워실 텐트까지 별도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 수전을 연결해서 샤워도 가능하겠죠. 이 정도의 옵션을 넣으면 2,100만원 정도라고 하고요. 기본 옵션 차량은 1,500만원이라고 합니다. 1,500만원의 포함사항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세한 상세 제원입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높이가 2m가 안됩니다. 지하주차장 진입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공차 중량 600kg, 견인면허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박람회 현장에서 만났던 2K 캠퍼 라이노 300 미니 카라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